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모든 것과 이것을 기타로 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펜타토닉 스케일이 기타 연주자한테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C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다이아토닉 코드까지 설명을 해드렸었죠.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에 여기 지금 뜨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보면 한국에서는 블루스는 펜타토닉 스케일로만 이루어져 있다. 락, 메탈은 파워코드와 펜타토닉만 알면 다 된다. 라는 헛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블루스와 락, 메탈을 접해보지 않은 음악 초짜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음악 초짜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화려한 락, 메탈 솔로잉은 대부분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키체인지 역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참고로 방금과 같은 소리를 들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나 도장 깨기를 환영합니다. 자, 인터넷이나 락 메탈 쪽으로 수박 겉핥기만 한 부류들의 아는 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음악, 기타 관련 방면으로 잘 모르고 써놓은 잡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펜타토닉 위주의 플레이를 즐겨하던 클래식 락 기타리스트들 역시나 펜타토닉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은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2도를 추가한다든지 6도를 추가한다든지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빠졌다가 다시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로 온다든지 블루스에서 중요한 블루 트라이어드를 사용한다든지 플랫5라는 음을 추가해서 애절한 느낌을 내준다든지 알고 보면 그냥 생 펜타토닉만 써주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과 같은 사진들은 유명한 기타 책에서 나오는 펜타토닉 스케일의 변형된 포지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요. 기타리스트 다임백 대로는 자기 신만의 특유의 스케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펜타토닉 스케일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먼저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다이아토닉 강의 때 말씀드렸던 C 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아토닉 코드들입니다. C 메이저 7,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메이저 7, G 도미넌트 7, A 마이너 7, B 마이너 7 플랫 5. 자, 여기서부터는 직접 이제 이거를 듣고 따라와 주시면 좋습니다. C 메이저 7 코드 위에서 도레인파 솔라시도를 연주하면 아주 이쁜 메이저 스케일 사운드가 납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큐베이스 안에다가 녹음을 할 거고요. 자. 자, 여기 위에다가 제가 도레미파 솔라시를 쳐볼 거예요. 굉장히 이쁜 C 메이저 스케일 사운드가 나오죠. 하지만 솔로를 연주하거나 곡을 만들 때, 곡의 멜로디를 직접 만들 때 4분음표 이상의 멜로디 단위에서 이 파라는 음을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개박살이 나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거의 불협화음 같이요. 한번 볼게요. 어떠신가요? 도레미파. 다시 이상하죠? 일단 그래서 파라는 노트를 한번 제외를 해줄 거고요. D-7 코드에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레부터 연주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D-도리안이라는 스케일이 나오지만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D-마이너 코드를 레코딩을 하고요. 굉장히 괜찮죠? 하지만 여기서도 4분음표 이상 머물면은 조금 거시기한 음표가 있습니다. 바로 C라는 음표인데요. 다시 여기 D마이너 코드 위에서 C라는 음을 내볼게요. 완전히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잉이나 멜로디를 만들 때 파랑 C를 제외를 하고 만들면은 불편한 화음이나 음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음들은 도, 레, 미, 솔, 라가 됩니다. 자, 메이저 펜타토닉은 보통 아리랑과 같은 전통 민요에서 많이 쓰이고요.
메이저 펜타토닉은 보통 서양 친구들이 흔히 내는 치즈 버터 향을 내기가 힘든 스케일입니다. 물론 블루스에서 조금 밝은 느낌의 블루스 느낌을 내줄 때는 6음을 거쳐서 사용을 해주지만 대부분 마이너 펜타토닉을 항상 섞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일단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첫 번째 쉐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포지션입니다. 이 쉐입에서 제가 C, 도를 중점으로 R이랑 멜로디를 만들어 볼게요. 도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린 C 메이저 스케일의 첫 번째 모양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파랑 C가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펜타토닉은 음이 몇 개 빠지게 되는지라 한 줄에 두 음밖에 없어서 기타 속주의 꽃이라 불리우는 6연음 연주를 하려면 세 줄을 연주하거나 두 줄, 네 음을 가지고 6연음 패턴의 연주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악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연주하는 영상은 제 손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메이저 스케일처럼 10가지 쉐입으로 나누지 않고 5가지로 나눈 이유는 음표의 개수가 7개에서 5개로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데 맨 처음에는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플리오 프로 해주시고 업 피킹이 한번 생략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6개죠? 이거를 한 박자 안에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쉐입입니다. 아니고요. 중지로 한번 갔다가 약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네 번째 모양입니다. 다음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마지막 쉐입입니다. 자, 이것을 역시나 A 라라는 음을 루트로 둔다면은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됩니다. 자,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네이버 블로그, 서로 유추가 및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타 레슨, 화성악 레슨을 항상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는 제가 연예인을 화성악 레슨을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롭네요. 나중에 화성악 레슨 수강 후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 연예인분의. 예, 그럼 감사합니다.